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은 1926년 교토의 중앙전화국이었던 건물을 에이스 호텔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리뉴얼된 공간에는 영화관, 상점, 식당, 복합 상업시설로 되어 있고요. 구마겐코가 설계한 신관과 본관을 이용한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가 호텔의 정문 입구고요. 택시비는 교토역에서 1,700엔 가량이었으니 참고하세요. 로비에서 자전거 빌려주니까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에이스 호텔의 꽃인 로비입니다. 이 로비 한켠에 스톰타운 커피가 입점되어 있고요. 이 로비의 공간은 게스트의 공간이라기보다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 게스트가 앉을 자리가 좀 없긴 해요. 그게 호불호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객실로 가보실까요? 객실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바로 이 빗자루예요. 이 빗자루를 앞에 걸어두시면 청소를 원할 때나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답니다. 너무 앙증 맞죠? 제가 이번에 이용한 객실은 딜럭스 더블룸인데요. 옷장과 화장실, 데스크를 지나면 이렇게 바로 침대가 보이죠? 창이 크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았고 들어섰던 첫 느낌은 아늑하고 모던하다였습니다. 우드통과 카펫이 깔려져 있어서 더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었나봐요. 창가로 가면 턴테이블이 보이는데요. 이건 객실마다 후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안 된다는 객실도 있고 앨범은 로비에도 있으니 원하는 음악 있으면 가져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커튼을 젖히면 저는 고층을 받아서 뷰가 조금 나오는 편이었어요. 중정도 보이고 앞엔 헬스장도 있고요. 낮에는 조금 덥지만 햇살이 들면 기분 좋잖아요. 창가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는 객실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오니까. 여기 스테이셔널이 따로 있고 아이스 버킷과 전기 포트에는 발효유자 제품이고요. 글라스와 미니바. 아래 냉장고. 생수를 후지.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타월과 드라이어. 라디오품은 일본 제품이고요. 안에 열면 칫솔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칫솔, 치약, 면봉과 화장솜 준비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치약이에요. 슬라이딩 도어라 한쪽으로 밀면 이렇게 컵이 또 나오고요. 샤워실은 올 블랙이고요. 바디용품은 역시나 일본 제품. 일본은 화장실 따로 되어 있죠, 대부분. 에이스 호텔의 또 다른 볼거리는 다양한 작가들과의 협업인데요. 그 중에 호텔과 객실 내에서 보이는 요 귀엽고 앙증맞은 로고와 폰트는 염색 공예 작가 유노키 315의 디자인들입니다. 그리고 벽면에 슬리퍼도 이렇게 있습니다. 꺼내서 보면 요렇고요. 다리미와 다리미 탄도 있어요. 넷플릭스 연결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니멀하지만 굉장히 알차게 잘 갖추어 놓았다는 생각이 드는 객실입니다. 에이스 호텔이 조금 더 편리한 점은 USB 단자로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110V 안 가져오셔도 USB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도 역시나 충전잭은 똑같고요. 여기 지금 불빛 표시 맨 끝에 보이죠? 저걸로 위아래로 올리면 밝기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문한 곳은 피오피코라는 타코바입니다. 런치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고요. 그리고 해피아워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할인된 가격에 칵테일과 타코를 즐길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세요. 분위기도 좋았지만 위트 넘치는 스태프들이 더 좋았고 주기적으로 아주 유명한 DJ들을 초청해서 DJing 행사도 하더라고요. 제가 갔던 날도 그랬는데 전 잘 모르는 분이지만 어깨가 들썩들썩 혼자서 아주 즐겁게 즐겼어요. 타코는 고구마 타코와 비프 타코를 주문했는데요. 고구마 타코의 단맛이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시소도 들어가고 고수도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적절했고 스리라차의 마요 소스도 아주 기가 막히게 어울렸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비프타코는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고 양파와 채소의 신선한 맛까지 어우러지니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죠. 개인적으로 칵테일 마시면서 배를 채우기 딱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설계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것은 여기 음악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객실이 2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에이스 호텔에 간다면 여기는 꼭 한번 둘러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좁은데 대신에 뷰가, 지금은 밤이라 쉐이드가 내려져 있는데 중정을 바라보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기구는 뭐 이 정도? 입구 바로 저기고 아니고 이렇게 트레이드밀 3대? 근데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는 사람이 오전에 많을지 몰라도. 드디어 스톰타운 커피를 영접했습니다. 온 지 이틀 만에. 분위기 좋죠? 크레마 색이 너무 좋네요. 영롱합니다. 에이스 호텔은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 베딩도 괜찮아서 정말 꿀잠 잤거든요. 아침에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밤에 기억이 안 나고 아침에도 정말 잠 한번 깨지 않고 그대로 잤던 것 같아요. 혼자 자면 조금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잘 잤어요. 불도 다 끄고 자고 편안한 스테이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진짜 그 왜 포틀랜드에서 추구하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함?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교토를 한 번도 숙박을 하고 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숙박을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머물고 싶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편안한 여행이었고 다음에 또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못 가본 일정들 또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시내까지 도보 10분이면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좋은 편이고 캐주얼한 호텔이라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